간밤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택 판매가 급감하고 미 연준의 경기 판단을 하향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우는 장 막판 소폭 오름세로 돌아서며 5포인트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도 1% 이상씩 밀리는 등 약세로 끝났습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와 유럽의 서비스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점이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유가는 2% 가까이 하락하며 배럴당 76달러 선으로 밀렸습니다. 공급 과잉과 미 연준의 경기 판단 하향 등이 악재였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6월 FOMC에서 유럽 재정위기를 언급하며 경기 판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연일 30만 채에 그쳐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5월 판매량은 전월비 33%나 급감했습니다. 올 1분기 중 미국의 모기지 연체가 전년 대비 7.5% 감소한 22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모기지 연체가 감소한 것은 2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아주 소폭이나마 혼조세로 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는 장 막판 매수세가 그나마 좀 들어오면서 5포인트가량 올랐고요. 나스닥은 약한 7포인트, S&P 500은 3포인트가량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FOMC 재료는 사실상 중립적이었고요. 개장 초에 발표됐던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30% 이상씩 급감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일단 부담을 줬는데요. FOMC에서 저금리를 장기 간 유지하겠다라는 약속은 해줬지만 경기 판단을 하향 조정한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알아보기 전에 국내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기관투자가의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삼성생명의 상장과 관련해 기관투자가들의 편법 공모주 청약 행태가 과연 자본시장법 조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중요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도입되니다. 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수를 늘리고 감사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이 됩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이 영업실적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거래 대기업이나 은행과의 특수관계 등을 의식해 원만한 수준에서 실적을 내놓아야 편안하게 기업을 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극 전사들이 사상 첫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이뤄내면서 대회 후원사는 물론 유통업체나 IT 업체들까지 하급 효과에 어깨춤을 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팀의 경기 수와 비례해서 매출이 높아지는 편의점이나 시동료 업체들은 계절적 성수기와 맞물린 대목에 벌어진 입을 못 다물고 있다고 하는군요. 지난해 아시아 지역 부자들, 이른바 백만장자들의 자산이 처음으로 유럽 부자들의 자산 규모를 추월했습니다. 증시 성장세에 힘입어 9조 7천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유럽보다 2천억 달러가 많았습니다.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엣 이슈는 서울경제 TV 보도제작본부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금융당국이 기관투자가의 공모주 청약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생명 상장하면서 아마 기관투자가들의 편법 공모주 행태에 치를 떤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이미 외부기관에 관련 내용 연구를 좀 해달라고 용역을 의뢰했다고요? 네. 금융당국 한 관계자에 따르면요. 기관투자자들의 편법 공모주 청약 행태가 과연 자본시장법 조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또 만일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사항은 공모를 맡은 주간 증권사의 계열 자산 운용사 펀드에 해당 공모주를 상장 이후 3개월 동안 편입하지 못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이 과연 글로벌 기준에 맞느냐 여부입니다. 저희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었죠. 삼성생명의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의 계열 자산 운용회사들이 펀드 수익률을 높이고 벤치마크 지수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른 기관들에게 대리 청약을 요청하는 등 편법 청약에 나서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보도가 이번 대책안 마련에 불을 당겼습니다. 네. 자본시장법상 인수에 대한 정의도 구체적으로 검토되는데요. 배정된 삼성생명 수요 예측 물량을 개인 고객에게
사전 판매한 저축은행과 일부 증권회사들은 사실상 인수행위를 했지만 공모주는 현재 발행된 주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매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또 현재 발행된 주식이 이와 함께 또 인수회사가 총액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과 계약을 통해 인수 물량을 떠넘기는 서브 언더라이팅이 자본시장법의 인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또 논의되는데요. 서브 언더라이팅이 인수행위로 결론이 나면 인수회사가 아닌 제3의 기관도 증권신고서상 반드시 인수인에 포함돼야 하는 겁니다. 공모 추진업체 및 계열사 대표 또 주관회사의 임원은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규정도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요. 연구 용역을 통해서 또 임원의 범주가 또 등기 임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집행 임원까지 포함해서 이사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규정이 바뀔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기관들의 공모주 편법 청약을 막기로 한 금융당국. 어제는 또 한국금융연구원에서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여기는 사회이사제라든가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여부, 또 지배구조 규제안 같은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보고서 내용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중요한 범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숫자를 늘리고 감사위원회는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서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포함될 예정인데요. 보고서 내용은 크게 사외이사 감사 기능 제고, 또 감사위원회의 위상 강화, 주주와 임원 적격성 강화, 준법감시자 역할 제고, 보상체계 규율 제도와 지배구조 규제체계 마련 등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쉽게 말해서 한 법률을 통해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사외이사와 같은 내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주주나 임원 요건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내부적인 지배구조를 한 단계 높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사회가 통제하는 임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의 문제도 핵심 사안인데요. 최고 리스크 담당자, 최고 재무 책임자, 최고 정보 책임자처럼 등기 임원은 아니지만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 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이사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주주와 임원에 대한 작용 유지 및 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는데요. 금융회사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시 대주주 자격 심사를 받지만 그 후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마다 제각각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차이를 보이는 법안들을 좀 통일화하고 대주주 자격 유지 심사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뭐 임원 규정이라든가 지배구조 규제안 이런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분명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겠다 싶은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뭐 법안이 개정이 되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것들이 금융회사가 그룹 전체 지배구조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금융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들 대부분이 다들 뭐 이번 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이 그룹 경영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같은 대기업 계열사 보험사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보고서 내용이 대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실력 행사를 통해서도 국회 통과를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고요. 보험사 대주주 개인에게 일정한 자격 유지를 요구하고 미달시 주식 매각을 강제한다면 대주주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또 대주주에게 요건 미충족으로 주식 처분 명령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게 결국 기존 주주에게 새로운 자격 요건을 부여하게 되는 소급 입법의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자, 이제 곧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게 되죠.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실적의 이 호전을 제대로 공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도 좋은 성적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대기업과 은행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코스닥 상장사 입장에서는 일단 주가 관리 차원에서라도 좀 최근에 그런 실적 호전세를 밝혀야 되는 게 다 마땅하지만 사실상 이제 대기업에서 그럼 납품 단가를 인하해줘라 뭐 이런 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은행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좀 괜찮다면 우리 은행 상품을 좀 더 가입해라 뭐 이런 식의 압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곳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전자 자동차 관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심심치 않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이 단가 인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개별 사업 부문별로 영업이익률을 낮게 잡거나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 사이에선 대기업 실적 공시에 맞춰서 회사의 이익 규모를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것까지 거의 관행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뭐 눈치를 보다 보면 뭐 이번 공시 역시도 좀 아주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엊그제 새벽이었죠. 우리 태극 전사들이 사상 첫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1단계 꿈을 달성을 해줘서 우리 국민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었는데요. 이 때문에 빵긋 웃는 것,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특별히 특정 기업들입니다. 대회 후원을 한 후원사이거나 유통업체, 지금 IT 업체들까지도 어깨춤을 추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뉴스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16강 진출을 내걸고서는 마케팅을 했던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네. 16강 진출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호응도 좋고 또 광고 효과도 뭐 아주 심심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예상하시는 대로 뭐 편의점이나 식음료 업체들 뭐 맥주, 치킨 뭐 이런 것도 뭐 거의 대박에 가까운 지금 뭐 대목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털 IT 전자 게임 업체들 또 금융 업체들까지도 아주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 가장 예상하기 쉬운 것이 우선 3회 연속으로 월드컵 공식 후원자로 나섰던 현대 기아차인데요. 홍보 효과만 보면 거의 뭐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그리스와 펼친 1차전에 국내 방송사 초당 광고 단가가 614만 원이었는데요. 예. 이 현대기아차의 로고 노출 시간이 289초였다는 걸 감안하면 광고 노출 효과가 17억 원에 이릅니다. 또 같은 경기가 170여 개국에서 생중계가 됐죠. 이것까지 감안하면 광고 효과가 경기당 평균 1000억 원가량이 되는데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이번에 뭐 광고 스폰을 맡으면서 5000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업계에서는 거의 뭐 10조 원을 훌쩍 넘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털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TV로 경기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포털에서 생중계하는 것을 뭐 통해서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게시판 뭐 동시에 이용하는 거나 실시간 검색을 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까지 또 합쳐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접속자 수가 뭐 거의 나이지리아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시청을 한 분들이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고요. 네.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43만 5천 명, 또 고화질 서비스 이용자 수도 30만 5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주류 업체들, 게임 업체들, 유통 업체들 뭐 어느 할 곳 없이 다 호재를 누리고 있는데 딱 한 곳 좀 약간 울상을 짓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니 바로 네. 손보사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이 16강 진출에 할 경우에 이제 이벤트를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이제 네. 유통 업체들이 그러면 이 16강을 진출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보험을 들어놓거든요. 그래서 네. 이 보험 액수 만 해도 한 12억 4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막상 16강에 진출하고 나니까 손보사가 지금 이들 업체들의 6억 3천만 원의 아이고.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정말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 뛰어서 8강에 가고 4강에 가게 되면 이때는 정말 23억 2천만 원 혹은 5억 2천만 원까지도 추가로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뭐 손보사들, 태극전사들을 응원해야 좋을지, 말려야 좋을지, 그게 좀 애매한 위치에 놓인 것 같은데, 우리 태극전사들 뭐 관련 상품들이 오픈마켓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뭐 차미네이터 차바타라고 불리죠. 네. 차두리 선수의 그 캐리커처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쯤에서 이제 궁금한 것은요. 이 같은 월드컵 16강 진출에 따른 전체적인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 돈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건지요? 뭐 간접적인 효과까지 따지면 더 어마어마해지겠습니다만 어제 현대경제연구원이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16강 진출에 따라서 7,350억 원의 민간 소비 지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2,95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16강 진출로 국가대표팀이 계속 경기에 뛰면서 나타나는 국가 브랜드 홍보 효과나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 효과를 감안하면 약 4조 3천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16강 진출이 가져다 준 가장 큰 경제적 효과는 아무래도 민간 소비 증가겠죠. 한국전 경기가 열릴 때마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거리 응원으로 쏟아지면서 이들이 먹고 즐기는 데 쓰는 돈, 또 기쁨의 함성을 전하는 데 쓰는 전화와 인터넷, 응원 도구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소비 증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곧 생산 유발 효과로도 당연히 이어지는 게 당연한데요. 이런 게 바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응원전의 경제적 효과는 역시 빙산의 일각이고요. 여기에 나라 곳곳에서 또 긍정의 분위기가 퍼진다면 여기에 지갑이 열리는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강을 기념해서 벌어질 기업들의 각종 마케팅 이벤트나 대기업들이 소유한 프로축구팀들의 인기몰이, 스포츠 붐을 일으킨다는 걸 뭐 감안하면 스포츠 산업까지도 뭐
엄청난 규모로 신장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우리 태국 전사들이요. 이제 16강전에 그 첫 상대를 할 수 있는 우루과이와의 어떤 경기를 앞두고 본격적인 회복 훈련에 돌입을 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떠 있는데요. 일단 뭐 체력 앞세운 압박 축구만이 우루과이전의 해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성적인 8강 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아시아 저력이 전 세계 부자들의 규모까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화랑세에 힘입어서 아시아 쪽의 부자들이 처음으로 유럽 부자들의 자산 규모를 추월했다고 하네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뉴스인가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투자은행 메릴 린치와 컨설팅 회사 캡 제미니가 공동 발행한 세계 재산 보고서를 인용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009년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100만 자영자들의 재산을 살펴봤더니 유럽 지역보다 2천억 달러나 많은 9조 7천억 달러였다는 겁니다. 네. 아시아 부자들의 재산 규모가 유럽 부자들의 재산을 앞지는 게 이 보고서가 지금 96년부터 발간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또 100만 자영자들의 숫자도 아시아 지역이 유럽보다 300만 명이나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 지역 부자들의 재산이 늘어난 건 중국, 인도, 홍콩 등 신흥시장의 주식과 채권시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아시아 시장의 성장이 단순한 거품이라고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실체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방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설현재TV의 보도제작본부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증 시장 주택 관련 지표가 부진하고 FMC 결과에 좀 주춤하면서 보합권, 약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장은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이틀 연속 숨고르기를 한 상태인데 말이죠. 오늘 우리장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이틀째 매도에 우리 증시도 똑같이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 1725포인트 겨우겨우 5일 이동평균선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 인데 뉴욕 증시 FOMC에서 경기 둔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 다음으로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부분인데 이것이 결국 FOMC를 통해서 간밤에 좀 불거져 나와서 걱정도 되거든요. 네. 예. 뭐 미국 시장의 그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사인이 어제 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러한 그 개선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지 뭐 경제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네.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제 그 주택지수도 발표됐지만 4월까지 세제 혜택이 마감이 되면서 5월 달에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했지만 예상치보다 주택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출구 전략이 올해 이제 3분기, 빠르면 3분기에 이제 금리 인상도 예상이 됐었는데, 네. 내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유동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돼서, 일단은 이러한 상승 추세라든가, 약간은 뭐 조정은 좀 더 거칠 수 있겠지만, 네. 긍정적인 흐름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둔화에 대한 부담감은 일단은 어느 일시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판단을 FOMC에서 하향한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경기가 꺾이는 것은 아니며 또 출구 전략이 결국 지금 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한동안 상당 기간을 유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6월 말 상당 기간 한 6개월이라고 봤을 때는 아마도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 얘기는 아마 올 안에는 없을 것이다. 라는 출구 전략 지연에 따른 유동성 또 우리 수혜를 증시가 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욕발 영향력이
부정적으로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오늘 우리 장의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국내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수출기업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외 증시 변수는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만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유럽 시장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국 시장을 좀 비교해서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유럽 시장은 이틀간 연속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이 2%대 가까운 하락을 했고요. 독일만이 한 1% 초반대에서 하락을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에 반해서 중국이 중국 지수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습니다. 지금 예. 2500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2600선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중국 시장이 이제 소비 성장과 위안화 절상 기대 등으로 인해서 바닥권을 일단 다지고 상방향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국내 시장의 이제 수출 비중이 중국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 조선이라든가 철강 이런 것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국내 시장도 좀 어느 정도 다른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중립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여져서 당분간 박스권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간에는 우리 증시가 지금 뭐 많이 올라왔는데 말이죠. 지금 중국 증시도 저희가 차트까지 봤지만 아직까지 중국 증시는 2500선 바닥권 정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일본의 니케이가 중국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 같고 그보다는 미국보다는 또 우리가 먼저 회복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일단은 지금 그 유럽 시장에서도 보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나라는 독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살아남은 자의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그 다우지수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 보게 되면 네. 지금 4월 달 정고점이 11,000이었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11,000엔 지금 현재 11,000엔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아래를 보게 되면 독일 지수 같은 경우 정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네. 정고점도 돌파를 시도했다가 약간 밀리긴 했지만,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1757, 1750선 근처에 와 있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것들은 영향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 네. 기업 실적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외부 변수에 좀 더 내성이 생기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독일이라든가 코스피 지수가 거의 상당히 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그 외부 그 충격에 네. 오히려 조금 그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국내 시장은 조금 더 외부 변수에 좀 그 내성이 생기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박스권에 조금 더 이제 탈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서서히 갖춰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전고점 박스권 돌파를 시원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한 돌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역시 1700 넘어서고 1720선 중반에서 또 조금 견고한 모습을 이제 펀드 환매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펀드 환매가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 돌파를 누를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 조금 더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펀드 환매 압력이 정말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뭐 최근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펀드 환매가 6월달 들어서 1조 원 넘게 지금 순 유출되고 있는데요. 네. 재작년에 이제 그 펀드를 이제 가입을 하시면서 들어오셨던 1700선대, 그 다음에 1800선대 들어왔던 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자금들이, 서서히 계속 빠져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상승했던 거는, 펀드멘털이 그만큼 튼튼했기 때문이죠. 네. 그렇지만 이러한 펀드 환매에 대한 욕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아직까지 유럽에 대한 그 재정 위기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고, 네. 세계 경제가 바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상존해 있는 한 펀드 유출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은 물론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그 부담의 그 강도는 서서히 이제 누그러드는 그런 좀 줄어드는 그런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뭐 펀드 환매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부담은 될지언정 추세가
상승으로 가는 데는 그렇게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최근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자동차주의 수급 개선이 좀 미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쪽 측면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기아차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측면들이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박스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 펀드 환매가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들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중립적인 변수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변수들 오늘 어떤 것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인지 한번 멀리 있는 해외 변수서부터 수급도 업종별 분위기까지 한번 터치를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쯤 우리 오기철 차장님께서는요. 지금 날아가고 있는 신고가를 내고 있는 옐로우칩 일부 섹터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는 전략을 얘기를 하셨었고 LG화학을 또 대표주자로 꼽아서 지금까지도 목표가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전략을 펴주실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 잠깐 국내 증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일변 차트인데요. 일단은 뭐 1550선 바닥으로 해서 1750선 고점을 일단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아, 이 자리에서는 더 사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렵겠다. 예. 다시 좀 지수를 조정받으면 1700 초반대가 이제 깨지거나 1700이 살짝 깨지는 자리에서는 들어가 볼만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들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사는 수급 주체가 있습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면 실적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괜찮게 나타나는 화학 업종들, 그 다음에 운송 서비스 업종,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 업종들이 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런 종목들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격 및 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군들인데요.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철강과 기계 업종들이 있습니다. 뭐 포스코 현대제철, 두산 인프라코어 등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좀 다시 좀 숨고르게 들어간 다음에 다시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실 그런 종목군들로 좀 선정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일이죠. 건설업 3차 구조조정 명단이 내일경 이제 발표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실 때마다 네. 건설에 대해서 조금 좀 중립적인 그 시각을 예. 갖고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서서히 좀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4월달 이제 5월달 들어서면서 건설 업종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것은 바닥으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이면 큰 변수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구조조정이 이제 그 뒤에 따르겠지만 이런 명단이 발표되고 나면. 그 중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뭐 대형 건설사들이겠죠. 네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일단은 건설사들도 이제 관심권에 두시고 조금씩 이제 매수 편입에 들어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슬슬 이제 건설주도 볼 때가 됐다. 아주 밑에서부터 바닥을 잡고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한 이 정도에서는 안정적으로 들어가 볼 때가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내일 스케줄대로 구조조정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살아남을 만한 대형 건설사들이 있을 텐데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오늘 토픽을 하나 꼽아주셨으면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일단은 가장 재무구조도 안정적이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해서도 가장 규모가 좀 적게 잡혀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 지금 대형 건설사 이제 신용등급 현황을 잠깐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뭐 가장 탑픽입니다. 물론 현대건설, GS건설도 좀 비슷하지만 이러한 신용등급도 가장 좋고요.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형 건설사 미분양 및 PF 지급 보증 현황에서 보게 되면 네. 삼성물산이 PF 지급 보증이 1.3조 원이고요. 나머지 현대건설 1.9조 원, GS건설 3.6조 원. 그다음에 미분양 세대도 1,100세대로 가장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뭐 PF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거기에 따른 그런 그 영향을 좀 적게 받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것은
6월까지 이제 그룹 수주, 삼성그룹이죠. 네. 여기에 대한 수주가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뭐 그룹에서 하는 것 뭐 돈 떼먹을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일단은 안정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수급 구조가 이제 수익 구조가 좋게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네. 올해 또한 2조 원가량의 그룹 수주 공사를 계속 맡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실적들이 2분기 이후부터 실적으로 좀 과시화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올라가지 못했던 삼성물산으로서는 좋은 이제 기회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13%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건설과 상사 부분의 동반 선정이 2011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건설 부분은 올해 급증하는 해외 수주하고 그룹 공사를 바탕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사 부분은 단순 트레이딩 사업 외에 자원 개발 및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성과가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삼성그룹 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도 올해 상당히 좀 톡톡히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이제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가 되면 네. 일단은 승자 독식이란 그런 뭐 효과도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삼성물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 네, 다른 그 건설 업체들 말씀하셨던 뭐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이런 거에 비해서 조정도 가장 덜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지도 딱히 않았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삼성물산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차트 보시면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주가 흐름이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의 기간에 한번 흐름을 보실 텐데요.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기간이 지금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수급 효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은 뭐 이평선들도 다 수렴해가는 과정이고요. 네. 다른 그 건설 업종 같은 경우 이제 일부 6월 달에 비해서 한 1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종목보다는 네. 일단은 재무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이 바탕이 될 수 있는 삼성물산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제 네. 하반기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하면 건설주 좋을 게 없습니다. 네. 지금 가뜩이나 뭐 경기도 안 좋아서 지금 미분양 사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건설주 과연 뭐가 좋을까? 물론 네. 좋을 게 없는데요.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아마 건설 부양책을 아마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건설 부양 정책 가능성들이 네. 건설주에 대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삼성물산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을런지 목표가 또 뭐 필요하다면 손절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글쎄요. 많이 또 낙폭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큰 폭의 어떤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정적이라는 점은 굉장히 좋지만. 네. 일단 뭐 지금 최근 시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종목 포인트들은 네. 안정성이냐 아니면 주도주냐 그렇죠.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정성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면 급등했던 종목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급등했던 예. 종목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까 좀 제가 스스로 말씀드릴 때 네. 1750선 근처에서 과연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느냐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도주를 타야 되는데 LG화학 같은 주도주를 탈 수 있느냐 그런 배짱이 없으신 분들은 네.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을 사놓으시고 예.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매수 가격대로 이제 설정해드린 자리는 21선 부근인데요. 네. 52,800원 정도가 21선인데 53,000원이 살짝 깨지는 자리 뭐 그 정도 선에서 네. 일단 매수를 하시고요. 6만 원대를 이제 목표 가격으로 잡은 이유는 6만 원대가 이제 올해 이제 들어와서 가장 큰 매물대입니다. 네.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그 67,200원까지 이제 1월 달에 고점을 찍긴 했지만 6만 원대가 이제 가장 큰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 단기적으로 이제 뭐 한 10% 정도의 수익을 바라보시고 네. 뭐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5만 원이 살짝 깨지는 4만 9천 원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박스권을 이탈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좀 일단은 한번 피했다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건설주 중에서도 삼성물산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가격적인 면까지 설명을 제가 요청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센전략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글로벌 증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혼조 보합권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만 기다렸던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중립적이었다라고 할 만큼 괜찮은 소식 또 그렇지 않은 소식 양쪽에 모두 다 긍정과 부정적인 소식을 FOMC에서 쏟아냈는데요. 예상보다 더 주택 관련 지표는 좋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회의 결과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글쎄요, 역시나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중심으로 간단하게 먼저 브리핑부터 해주시죠. 일단 미 증시는 혼조의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급감하고 전체적으로 세계의 경기가 좀 좌초화될 것이다라는 불안감으로 매물에 막혔지만 또 FOMC가 저금리의 장기간 유지, 일단 금리가 들썩거리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장기간 유지를 해주면서 시장에서의 저점 매수세를 불러주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단기적으로 급등락의 반복 속에서 이어지는 좀 어려운 장세고요. 특히나 전일 급락 이후에 반등의 모습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점은 여전히 위에서 누르는 이런 매도세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좋지 못했었던 주택 지표부터 먼저 챙겨보고 FOMC 이슈를 좀 다뤄볼 텐데요.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판매 역시 많이 급감할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훨씬 더 안 좋아서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진 결과를 내놓았다면서요. 자, 세제 지원이 종료된 이후 미국의 주택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고 있습니다. 전일 네. 발표된 기존 판매도 예상은 증가했지만 급락의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 판매도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네. 신규 주택 판매도 역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이것은 결국 정부 주도하에서 이어졌던 세제 지원이 끝나자마자 그 주택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침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아직까지 주택시장이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생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이나 기존 주택 매매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은 향후 건설 경기가 좋지 않으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인데요. 당분간은 그 건설 지표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내용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지원 혜택이 여기서 다시금 이어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이제까지 풀었던 그 자금들을 회수하려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다시금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 나오는 건설 지표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주택 관련 지표가 계속해서 좋지 못했고 그에 앞서서 고용 지표 또 소비 지표들 미국에서 최근 들어서 좀 엇갈리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때문에 FOMC에서 지금 현재 경기 국면을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가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FOMC 6월 정례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경기에 대한 판단은 하향을 했더라고요. 일단 경기의 판단은 하향을 보여준 것은 경점에 좀 들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보면은 네.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는 좀 다소 낮은 수위를 좀 낮췄습니다.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회복 강화되고 있다라는 그 수치를 썼는데 이번에는 뭐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는 그런 말투를 했고요. 또 노동시장도 마찬가지고 노동시장도 이전에는 뭐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걸 발표했지만 또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시장이라든지 경기 그리고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침체 수준이 급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뭐 노동시장이라든지 주택시장 경기 회복세가 서서히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뭐 미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자제하는 가계 지출 같은 경우는 억제된 수준에서의 증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네. 결국 아직까지 시장에서 지출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나와준 그 연준의 모습은 뭐 18개월 연속 그 동결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례적으로 저금리의 장기간 유지 이것을 문구를 빼고 나면은 역시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그나마 그 괜찮은 모습은 에너지와 기타 상품 가격들이 상당히 수개월 동안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있는
이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미국도 금리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내용이지만 저금리 기조라든지 인플레이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나마 오늘 하락했다 저점 매수를 보여준 것도 그래서 시장에 좀 화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때문에 18개월 연속 동결된 점이 그나마 시장에 좀 투심을 안정시키면서 막판 반발 매수세를 조금은 불러들였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뭐 4월까지만 해도 연준의 금리 인상 뭐 올 연말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했었는데 지금부터 상당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한 6개월 정도 상정했을 때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료에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 일단 미국에서 경기 판단을 하향한 것이 연준에서 좀 안 좋은 재료였었던 것처럼 우리 증시에도 좀 그럴 수도 있겠고, 금리를 동결한 것이 막판 반발 매수세를 불러들인 것만 보였을 때는 우리 증시에 또 나쁘지 않은 재료도 FOMC에서 던진 것도 같은데요. 일단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미증시가 보여주듯이 혼주의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일 급락의 모습을 보였던 미증시가 오늘은 소폭 저점에서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혀 우리 증시는 하락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지만 결국 미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인데요. 여전히 미증시에 비해서 견고한 모습이다 하더라도 결국 1740선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펀드 환매가 상당히 좀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중심으로 한 펀드 환매가 계속 여전히 나오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들이 결국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결국 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증시도 직전 고점대에 형성되어 있는 1740선부터 1750선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을 좀 더 소화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당분간 좀 주가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럽 쪽 분위기도 좀 살펴보죠. 유럽도 랠리를 끝내고 나서 이틀째 계속해서 약세 국면인데 미국 쪽의 지표도 안 좋았지만 유로존 내부적으로 지표도 좋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미국의 그 주택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온 영향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지표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죠. 이것이 투자 심리를 좀 압박했는데,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너무 좀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좀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6월에 그 서비스 제조업 지수가 56.4에서 56으로 하향된 점, 이것이 그 미국에서 그 FOMC에서 언급한 그 경기 둔화와 또 맞물린다는 점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가 계속 회복세를 둔화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유럽에서 또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 매물이 막혔는데 미국 증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혼주의 모습을 보여준 것과는 달리 유럽 증시는 크게 밀린 것은 역시 이제까지 급등했다가 이어지는 차익 매물이 상당히 이제 거칠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금융주들의 하락이 계속 눈에 띈 점이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안이 결국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유럽 증시에서 매물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독일 닥스 지수도 전고점 뭐 근처까지 갔었다가 한 2-3일째 조금씩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유가도 지표 부진에 역시 일격을 좀 당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배럴당 2% 가까이 급락했더군요. 1.5달러 하락하면서 거의 1.9% 하락한 76.3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공급 과잉과 연준의 경기 판단 하향, 어차피 유가는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살아난다면 그 유가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연준에서 경기 판단을 하향하면서 유가는 76.35달러를 밀리긴 했는데, 일단 가장 그 단기적인 악재가 돼서 크게 밀린 것은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유가에 상당히 부담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또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또 경기의 하향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유가가 좀 급등한 다음에 좀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FOMC가 상당 기간 지금 같은 초저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약속을 재차하자 역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화가 1.23달러까지 또 조금 올라갔네요. 예, 유로화가 일단 단기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그 1.2를 깨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1.23.16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유료화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크게 보면은 급락 이후에 반등이지 추세 전환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료화도 순간적으로 위에서 뭐 1.25까지 움직였다가 다시 1.23까지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당분간은 1.2와 1.25 사이에서의 계속 박스권의 힘겨루기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결국 올라갈 수는
호재성 재료가 아직 크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유로화도 결국은 반등의 수준이지 반전의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도 그리고 뉴욕 증시도 그리고 달러 유로 차트도 전부 다 박스권에서 지금 조금은 갇혀있는 그런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기다렸던 FOMC 이틀간의 회의 결과를 건네받았고요. 또 안 좋았던 계속해서 연속적인 주택 관련 지표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요? 일단은 5월의 내구재 주문과 신규 실업 신청 건수가 나옵니다.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신규 실업 신청 건수인데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시장이라든지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결국에는 이 노동 시장의 개선이 분명히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어져야 결국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나오는 전망치는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개선도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크게 시장에서는 뭐 화답을 하지 않을 그런 모습이 아니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밤에 나올 지표까지 일정까지 챙겨들었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좀 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보합권, 약보합권 혼조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 전일에 150포인트가량 다우 기준으로만 보면 하락한 것이 다우가 5포인트 정도만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세게 주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기다렸던 FOMC 이틀간의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장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조금 긍정적인 대목이었지만 현재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경기 판단을 하향한 것이 조금은 부담이었습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 때문에 금융 환경이 악화됐다라고 FOMC에서는 꼬집었는데요. 또한 더불어서 계속해서 좋지 못한 미국의 주택 판매,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또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래저래 분위기가 딱히 좋지 못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유럽은 유로존 내부적으로 또 지표가 좋지 못하면서 뉴욕보다 더 큰 폭의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외국인 이틀 연속 매도에 이틀 연속 숨을 골라서 지금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뉴욕 증시 분위기 보고 또 어떻게 움직여줄는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렸는데 말이죠. 보다 자세한 우리 증시 얘기는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